장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치유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8장입니다. Luke capitolo 8. Verbos 40, okay? 40 to the end. 8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기쁘게 영접하더라. 이는 그들이 다 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 보라, 야이로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왔는데 그는 회당장이더라.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오시기를 간청하더라. 그 사람에게는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갑니다라. 주께서 가실 때 무리들이 애워싸더라. 한편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자기 생계비를 의사들에게 모두 썼으나 누구도 낫게 하지 못했더라. 그 여인이 주의 뒤로 와서 주의 옷단을 만지니 즉시 유출병이 멈추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고 하시니 모두가 부인하되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생님, 선생님을 에워싼 우리가 밀고 있는데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나를 만졌도다. 이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음이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며 나와서 주 앞에 엎드리더니 자기가 무슨 연고로 주를 만졌으며 또 어떻게 해서 즉시 치유되었는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께 밝히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노라. 평안히 가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회당장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 아이가 낫게 되리라고 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그때 사람들이 그 아이로 인하여 모두 울며 통곡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노라고 하시니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주를 비웃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신 후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시자 그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오니 아이가 즉시 일어나더라. 주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일어난 일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니라. 베드로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We are healed. 우리가 치유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healed라는 것은 사실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이.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이죠. 사망의 병을 고치는 거. 그게 부활이죠, 그게. 그걸 얘기한 겁니다. 물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또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죠? 하늘에 가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예배를 드릴 때 같이 모여서 있을 때 이때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거든요. 옛날에는 그 유대 땅에서만이 그 주님을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만이 모여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지금도 치유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이제 웬만한 건 다 병원 가서 이제 치유받고 그러죠. 근데 사실 감기도 치유를 못합니다. 병원에서. 사실 감기 바이러스도 못 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면역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건 기다리고 있으면은 다 치유가 됩니다. 아주 큰 거 아니고선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도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신 후에 또 의사들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셔서 그들을 사용해서 치유하신단 말이죠. 치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사람들은 아파도 절대 병원 가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약도 먹지 말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참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전심으로 믿고 오는 사람들은 다 치유해 줬습니다. 야, 너는 안 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 지금 야이로라는 그 회당장 있잖아요. 참 외동딸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원하니까 그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주님의 옷단을 만졌다고요. 옷단을 만졌어요. 아, 누가 나를 만졌다. 아, 제자들이 이거 뭐, 아, 이게 사람들이 막 주님의 옷단을 만진 정도가 아니라 막 밀치고 있는데 뭐, 그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야. 내 능력이 나로부터 나갔다. 사실 이 유출병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말이죠. 병원에 다니면서 자기 생계비까지, 자기 생계비까지 다 의사에게 줬어요. 이제는 뭐 병원에 갈 수 있는 그 재력도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사실 진짜 믿음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정말 돈도 다 떨어지고 바닥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의사들은 이렇게 뭐 안에 있는 어떤 세포 같은 거, 암세포 같은 걸 떼어내고 이런 거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벨리에서 하시는 분인데 에? 그 여집사님이 그 간암에 걸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그분이 간증도 했어요. 걸렸는데 이제 완전히 말기였어요. 완전히 말기였는데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 내가 죽기 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죽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 나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이게 저 어디죠? 여기 저 일가에 있는 그 한국마켓인가? 아 거기 거야 맞아 기억에. 거기 가서 그냥 뭐 비가 오나 날이 뭐 좋은 할 것 없이 매일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하게 안 죽는 거죠. 그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아 근데 또 남편까지 또 암에 걸렸어요. 남편도 그렇게 하다가 둘 다 암이 치유가 됐어요. 말기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집을 팔아가지고 그 모빌홈을 사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아마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그 거기 한국 교회가 있으면 가서 그분들이 간증도 하고 말이죠.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는 거. 저쪽에 우리 일주소 쪽에 있을 때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뭐 이제 말기니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잘해야 돼. 그럴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죠. 그게 심판이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면 왜 why me 이런 경우가 많죠. why me? 왜 내가 걸려야 됐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아, 결국은 이 여인이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을 만졌단 말이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때 만지니까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간 거죠. 아무도 모르죠. 주님밖에 모르죠. 사실 주님께서는 지금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길이었어요. 아, 그런데 너무 지체되다 보니까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하인이 와가지고 아 죽었다고, 아 죽었는데 안 오셔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응?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거든요. 그 저 나사로도 말이죠. 나사로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막 그냥 냄새가 나고 썩었는데 나흘 되면 썩죠. 썩었는데도 나사로야 나오르라 그러니까 그냥 벌떡해서 나왔잖아요. 사실 그 옛날 유출병 걸렸던 여인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예, 근데 참 그 여인은 참 마지막 순간에 치유받았고, 아 근데 야이로의 딸은 그냥 지체하니까 죽었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주님이 가셔가지고 그 죽은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열두 제자가 있었지만 세 명만이 들어갔습니다. 수제자들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부모님은 또 친부모니까 들어오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이 들어가서 이상한 생각하고 의심하게 되면은 방해받는 거죠. 예?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믿음 없는 사람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그 앞으로 좀 더 나가가지고 말이죠. 몇 장은 보면 9장. 누가복음 9장 27절 앞서 가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몇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시더라. 그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뭘까? 뒤에 보면 나오죠. 이 말씀을 하신 후 약 8일째 되는 날, 약 8일째 되는 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에는 7일째, 7일째 되는 날, 엿새 후에 이렇게 나와요. 엿새 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엿새 후라는 건 7일 안에, 그죠? 일곱째 날이죠? 근데 지금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뭔가 하면 7일이 됐는데 8일, 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7일째죠. 7일째. 일곱째 날이죠. 그렇게 표현을 다르게 했어요. 마찬가지죠.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세 사람만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더라. 주께서 기도하실 때 그의 용모가 변하며 그의 옷은 희고 빛이 나더라. 그런데 보라, 두 사람이 주와 대화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주의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서 주의 영광과 주와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더라. 그리고 그들이 주로부터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장막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하나이다 하였으니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며 말하더라. 그가 이런 말하고 있을 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더라. 그 음성이 그치자 예수만 보이더라.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얼마 동안 자기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뭔가면 천년왕국을 미리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국에 천년의 왕국에서 그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좌우편에 있는 엘리야와 모세 이 사람들이 대환란 때 나타났죠.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볼 사람이 있다는 건 뭔가 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사람 모를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람 벌써 죽었는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님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열두 제자 중에 세 명에게만 앞으로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세우실 밀레니엄 왕국을 보여준 겁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뭐 일루미네이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자기네 왕국을 세우려고 말이죠. 난리를 칩니다. 지금 이걸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말이죠. 그 특히 금융 시스템 돈 있죠 돈.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노예로 만들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지. 예? 그리고 인구도 뭐 한 5억 정도만 남기고 다 죽이려고 그래 이 사람들. 왜? 예?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이제 지구를 다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낙원을 만들어서 소수만 남기고 다 죽게 하려고 밥만 축내는 사람들을 다 도말하려고 그러고 있다고요. 이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죠. 예?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주의 종들은 이 세상이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와 있다는 걸 알고 성도들이 이끌어줘야 돼요. 적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나를 알아야 되죠. 주님의 왕국에 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이 뉴 월드 오더 일루미나티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죠. 이건 완전히 섀도우 가브먼트거든. 딥 스테이트.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 보는 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미리 다 알려준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이 누구냐 그러면 그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 이 세상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왜 1불짜리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밀레니엄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 세상에서 정말 아주 지혜롭게 살아야 돼. 노예가 되면 안 돼.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은 만족하고 살아야 돼. 이게 그 얘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이 정사 권세 이 일루미나티 이 저 세계 뉴 월드 오더 글로벌리스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보는 사람들은요. 아 그래도 이 땅에서 말이야 좀 넉넉하게 살아야지 뭐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좀 족한 줄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 종들이 돼 있잖아요 지금. 에? 그저 돈 가지고 다 이렇게 노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예? 집을 사도 모기지금 내 거 아니죠. 못 내면 쫓겨나죠. 크레딧카드 있다가 없으면 또 난리가 나죠. 그러면 그래도 빚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 증거한 게 그 뜻이에요. 그게 예? 그 뜻이라고 그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임할 것을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저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의 왕국이 임할 때 우리 두 아들 한 아들은 오른편에 한 아들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제넘은 얘기를 한 겁니다.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
그 때문에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에녹이다 어쩌고저쩌고 그래. 아, 에녹은 안 죽었잖아요. 어? 한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게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은 왜 에녹이 안 죽 걸로 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세 제자만 데리고 그 죽은 소녀의 방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울지 마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랬죠? 자고 있다. 자고 있다. 얼마나 웃겠어요? 비웃죠? 주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자 보세요. 55절에 그때 그 아이의 뭐가 돌아와요? 영이 돌아왔다. 영이 돌아오니 아이가 즉시 일어나더라. 주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니. 자 보세요. 옛날 그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는 때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시돈 땅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보냈잖아요. 그 과부가 이제 한번 빵을 만들어서 먹을 것을 반죽하고 있을 때 그 엘리야가 나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줬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집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만 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어?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의 혼이 들어왔다. 아이의 혼이 들어오니까 재채기라고 일어났죠. 혼이 떠난 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기도할 때 혼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살아났어요. 지금 여기 야이로의 딸은 주님이 그랬죠. 자고 있다 그랬죠. 자고 있다. 영이 떠나고 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영이 떠나니까 자고 있다. 그래서 영이 돌아오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의 관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놀라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일어난 일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더라. 주님의 때가 있죠.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 못하겠죠. 자, 다시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룩 카피틀로 9. 그 후에 주께서 열두 제자를 모두 불러서 모든 마귀들을 다스리는 며 병을 고치는 권세와 권위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며 또 병든 자들을 치유케 하시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면서 그들도 병든 자를 치유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요.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마귀 들리고 별 갖가지 병이 다 걸리고 정말 저주받은 땅이었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그들을 고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라는 것을 그 자신이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낸 걸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쳤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병을 고쳐도 또 죽어요. 그렇죠? 또 죽습니다. 또 죽어요. 지금 뭐 한국에도 어떤 분이 뭐 계속 귀신을 쫓아내고 뭐 저기 몽골까지 가가지고 뭐 집회라고 난리치고 그러는데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거 마귀 떠나보세요. 떠나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또 들어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쫓아냈죠? 그럼 잠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 그게 들어간다고.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유리한단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만 다시 못 들어오는 거죠.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르니 떠나가. 육신의 병은 나도 또 죽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영원한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들어가야죠. 사람들이 그게 어려워하거든. 그걸 정말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당장 육신의 병이나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 딱 묶여 있으니까
그렇죠? 시프림 뷰에서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떨어졌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요즘에. 거기에 얽매있죠? 얽매있으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른 것만 쫓아가게 하였단 말이죠. 병이라고 치고 뭐 귀신이나 쫓아다니고 그런데 가게 되고 그러는 거죠. 참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잘못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지팡이나 자루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겉옷도 지니지 말라. 또 어떤 집이든지 들어가거든 거기에 머물다가 길을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고을에서 나갈 때 그들에 대한 증거로 너희 발에 번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나가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쳐주니라. 사도들도 똑같이 주님처럼 했습니다. 그때 보내가지고 말이죠. 자, 그때 영주 헤롯이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당황해 하니 이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말하기를 요한을 내가 목 베었거늘 이런 일이 내게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며 그를 보려고 하더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말라기에서 나오죠. 이걸 철두철미하게 알고 있죠. 만약에 엘리야가 진짜 왔다면 예수님 메시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엘리야가 왔지. 그게 누구예요? 침례한 요한이죠. 엘리야의 성정을 가졌다고 그랬죠.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다 그랬습니다.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께서는 대환란 때 엘리야가 나타날 때까지는 안 오시는 거죠. 환란 끝에 오시니까.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왔는데도 몰라본 거죠. 그러니까는 메시아가 왔는데도 몰라볼 수밖에 없죠. 없습니다. 그때 오늘날도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철저하게 말씀 안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날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죠. 그러나 너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때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모두 주께 말씀드리니 주께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성읍의 외딴 곳으로 가시더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를 따라가니 주께서 그들을 맞이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병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니라. 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죠. 이 성경의 주제는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마귀는 에덴에서 이 땅을 차지한 이후로 자신의 왕국을 영원 무궁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건 뭐죠?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 탄산가스를, 탄산가스 양을 자꾸 줄이고 말이죠. 이 환경적인 거, 환경적인 것을 깨끗하게 하고 나중에 자기들이 이 땅을 영원토록 차지할 때 아름다운 에덴을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파리조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70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고 자꾸 아이를 낳게 되면 이게 거들거버린다. 그러니까 자기네 엘리트 그룹. 그 사람들은 말이죠. 엘리트 그룹은 절대 다른 사람은 결혼 안 해요. 자기네끼리 결혼해. 왜? DNA가
DNA가 말이죠. 아, 부패되면 안 된다고 자기네 기리기로 한다고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말이죠. 딕 체니 부통령하고 사촌지간입니다 여러분. 예. 그 어머니가 백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다 일미네트 그쪽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 부시 대통령 때부터 아주 그냥 대놓고 뉴월드 오더라고 그랬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옛날 윌슨 대통령이 말이에요. 어? 일루미나티에게 페더럴 리저브 뱅크 그거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돈 집어내면서 어, 미국에 미국을 빚쟁이로 만들고 전 세계를 빚쟁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일루미나티 그 어, 그 로고를 그 만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뭘 만들어 놨죠? 한쪽에는 13개의 별, 또 13개의 화살, 13개의 나뭇잎파리. 13개가 뭡니까? 13이라는 숫자는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역을. 그래서 남북전쟁할 때 말이죠. 13개 주가 결국 합중국에서 탈퇴해가지고 반역한 거예요. 그게 남북전쟁이에요. 그게.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를 미국 사람들은 싫어한단 말이죠. 특별히 13일인데 금요일인 건 아주 싫어하죠.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게 사탄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 땅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을 다 없애버리고, 밤만 축내는 수많은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영원봉토로 이 땅을 차지하려는 그 음모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알면은 이 땅에서만 누리고자 할수록 종이 돼요. 누리고자 할수록 종이 된다니까. 부유하게 되면 할수록 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산층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들은 하는 일은 중산층을 없애가지고 다 그저 자기들 밑에서 종살이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세상 시스템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때부터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적인 왕국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주잖아요. 참 사도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2000년 전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 저쪽의 적들을 모르면 그거 이거 뭐 사도바울 말하면 거지처럼 살란 모양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요번에 트럼프가 평화조약을 안을 만든 게 말이죠 유출이 됐어요. 유출이 됐는데 최근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나누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쪽을 유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가르잖아요. 가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미국이 엄청난 화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UN 있죠 UN. UN도 일루미나티가 세운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모든 나라들이 거의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도말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직이 아주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 보통 세밀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하는 뜻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계속해서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열두 사도가 주께 와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아, 무리를 보내야 마을과 시골 근처로 가서 유숙하며 음식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이곳은 외딴 곳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보세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참
희한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뭐가 있어요? 빈손밖에 없잖아요. 자기네 먹을 것도 없는데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죠? 그 이게 뭐죠? 줘! 그러면 내가 만들어줄 거야 이랬듯이 이게 도대체 그때만 해도 제자들이 주님이 정말 창조 주신 것을 몰랐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몇 사람이나 알까? 몇 사람이나 알까? 이번에 그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3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대. 너희가 3만 명이지만 은 말이지 나를 아는 사람은 3명밖에 없다 그랬대. 그 영화지만 물론. 사실은 그게 실질적인 건 아니지만은 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주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잖아요. 주님은 12명 불러가지고 12명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칠 겁니다. 그래도 헛소리했죠. 마지막까지 헛소리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이제 여기는 그게 안 나왔지만은 그 안드레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빵 다섯 덩이하고 물고기 두 마리 아이가 주는 것을 가지고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빌립은 뭐라 그랬죠? 야 이거 뭐 이 사람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인가 300데나리인가 그 돈이 있어야 된다. 인간적인 계산을 한 거죠. 그래도 안드레가 남편이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렸어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돼요? 이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나눠줘요? 아 이걸 어떻게 나눠줍니까? 어떻게 나눠줍니까? 이게 어떻게라는 이 생각 있죠? 이게 완전히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아니 보세요. 이거 뭐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주님이 왜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 보고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사람은 주님을 결국 믿게 되어 있습니다. Why라는 말과 How라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처해잖아요. 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지 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을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말이죠. 광해를 통과하면서 반석을 쳐가지고 강물이 나고 말이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먹는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보면서도 뭐라 그러죠?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광해에서 우리에게 고기도 먹여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말이지 우리에게 광해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느냐? 어떻게?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서 부부지간에 막 그냥 바가지를 긁었죠. 장막에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와서가 아니라 집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대화를 하느냐 주님 다 들으시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50명씩 떼를 앉히라고 그랬죠. 50명씩. 그래가지고 주님이 하늘을 바라보고 오병이어를 축복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들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이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아니 주님은 창조주 아닙니까? 먹고 있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뭘 만들어줘 한 게 아니고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뭐가 보일 때 그거를 축복해가지고 주니까 이게 나눠줘도 끝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 옛날에 오래전에 멕시코 갔을 때요.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이 있어요. 갔는데 우리가 가져간 음식은 정말 아주 적었어요. 이제 그 주방에다 놓고요. 사람들 줄을 서게 했어요. 줄을 서게 했는데 아니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이거 금방 떨어지게 생겼어.
제가 그 복회 들어가가지고요, 퍼주라고 그랬어요, 퍼주라고. 퍼줘. 아,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어요, 그게. 야, 난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뭐 옛날에만 일어났나요? 지금도 일어난다고, 이게. 도저히 수백 명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들어가가지고 퍼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몸달았겠어요? 응? 참,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죠. 오병이어 같은 거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민족을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오병이어 같은 헌금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헌금을 축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멘. 보통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헌금을 축복해야 돼요. 주님이 그걸 축복해요. 오병이어가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규칙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못 얻는다고 그랬어. 규칙을 어기면 안 되죠. 그 12광주를 거뒀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제자들이 보고 놀랬죠. 뭐 놀래지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는가 그때 나타나겠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석에서 우리가 생각 없이 한 말 있죠? 이것도 전부 다 거기서 까발려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입 조심을 해야 돼. 말 조심을 해야 돼. 무슨 생각이 나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입술의 열매를 내가 먹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게 뭐죠? 그걸 내가 먹는 거예요, 감사를. 어려울 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감사할 일을 주셔가지고 그건 내가 먹는 거예요. 아멘. 어려울 때 불평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플 때도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러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치유자니까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그 생각을 주관해가지고 옛날 노아 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에 상상이 약하다고 그랬죠? 마음 속에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속에 상상이 있습니다. 사탄은 마음 속에 어떤 불신의 생각을 넣어줘요. 이걸 빨리 없애버려야 돼. 불신의 생각이 오면 두려움이 오죠. 그렇죠? 두려움을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두려우면 형벌이 와요. 형벌이. 그래서 욥이 말이죠.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식들이 잔치하면 저놈들은 저러다 죄지 못하나 걱정하라고 두려워했죠.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 아,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구나 그랬어요. 사탄은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두려운 영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내쫓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떠나가라. 두려움을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 그 한 10분만 여러분이 숨을 안 쉬면 죽어요. 그죠? 단 10분만이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멍청한 생각하면은 그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기도는 호흡입니다.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without ceasing이에요. 중단하지 말아라. 계속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잊지 말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어떤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왜 주님이 병을 고치셨는지 왜 주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계속 전파하셨는지 이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